전남의 한 산부인과 건물 앞 도로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인데 주변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한데 화도 나고 진짜 제 아는 지인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했다고 하시고. 전남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절대 금연구역이라는 표식이 무색하게 흡연자 한 명이 출입구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씨 높은 습도 탓에 담배 연기가 출입구부터 건물 안까지 짙게 배었습니다. 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건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피우게 되셨는지 상황이. 금연구역을 찾으려고 그때부터 물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비도 피할 겸 그냥 구석에서 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남의 한 금연 아파트.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모두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 등교 시간 학생이 지나가도 아랑곳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마주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과연 과태료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전남 지역 금연구역은 6만 3천여 곳. 지난해 1년 동안 전남 전체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11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0.02% 수준입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권한을 가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흡연을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흡연자를 설득하거나 계도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과 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잡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순간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버려버린다든지 그런 이런 계도를 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지켜진다. 과태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금연구역에서조차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는 비흡연자들은 이럴 바에 흡연 부스를 늘려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이나 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그곳만 피해가면 될 텐데 지정된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니 더 쉽게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흡연구역을 늘려놓으면 그쪽에서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흡연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다 금연구역인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따가운 눈초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을 좀 많이 늘려서 비흡연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흡연자들도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면서 일상에서 발길 닿는 곳 대부분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민간 영역은 건물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은 사생활의 자유지만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비흡연자 보호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금연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간접흡연 피해. 공공시설만이라도 흡연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